안녕하세요. 명품 만들기의 립밤 인사드립니다. 자, 오늘은 어제에 이어서 어제 무스탕 디자인과 봉제 방법을 설명을 드렸는데 오늘은 패턴 쉽게 뜨는 방법을 설명해 드리려고 해요. 와우, 패턴 어렵지 않아요? 무스탕 패턴 굉장히 쉬워요. 무스탕 패턴이 됐고 이 패턴 가지고 코트를 만드셔도 돼요. 원단 모직류 두꺼운 걸로 충분히 도전해서 만들어 보실 수 있을 거예요. 자, 그럼 지금부터 디자인을 간략하게 어저께 디자인 설명한 걸 다시 한 번만 제가 설명드리면서 패턴 뜨는 것까지 같이 보여드릴게요. 자, 오늘 여러분들에게 소개시켜 드릴 무스탕은 겉에는 가죽이고 안에는 털로 돼 있죠. 자, 앞판을 디자인을 보면 앞판은 웰치 포켓이라든지 아웃포켓 여러분들이 마음에 드는 주머니를 선택하시면 될 것 같고요. 밑단은 앞판 뒷판 다 커팅 해가지고 6cm 정도 위로 박아줬어요. 밑단을 박아줬고 소매는 길게 뜨신 다음에 커팅해서 접을 수 있도록 했고요. 뒷중심은 갈라줬고요. 자, 카라가 굉장히 높아요. 얼굴까지 가려지도록 높아요. 높고 앞에 부분에 지퍼를 넣고 끝부분, 얘 또한 끝부분에 한 4cm 정도 접어서 박아줬어요. 자, 그럼 지금부터 무스탕 자켓 또는 무스탕 코트를 패턴을 떠볼게요. 자, 먼저 기장을 놓을 건데 오늘 기장은 중입까지 힙까지 오는 기장인 65cm 정도를 놔볼게요. 자, 이렇게 놓으신 다음에 뒷판 원형을 가지고 오셔서 뒷중심 목 여기 부분에 맞춰서 고정 카피. 자, 이렇게 카피를 해 놓을게요. 자, 카피를 한 다음에 그 다음 뭐죠? 자, 기장을 놓고 첫 번째 기장을 놓고 그 다음에 원형을 카피하고 그 다음에 세 번째가 품을 나갈 거예요. 자, 품을 나갈 건데 자, 겨울 원단이고 코트고 자켓이고 품을 좀 넉넉하게 갈 거예요. 어깨도 드롭돼서 약간 오버핏으로 갈 거기 때문에 품을 6cm 정도 놔볼게요. 6cm 정도 이렇게 품을 나갔어요. 자, 그 다음에 나간 거에 자기 어깨로 가는 암홀일 때는 나간 거에 반을 내려줘라. 자, 그런데 어깨가 드롭될 때는 나간 거에 다 내려라. 6cm 나갔으면은 6cm를 내려줘라. 자, 6cm를 내려줄 거예요. 자, 6cm 나가고 6cm를 내려주고 그 다음에 어깨가 있는데 어깨가 드롭될 때는 살짝 1cm 정도 올려주시고 그 다음에 어깨를 다시 그려줄게요. 자, 어깨를 다시 그렸어요. 자, 이렇게 놓은 다음에 어깨는 지금 품은 일자 핏으로 똑바로 내려갈 거예요. 품은 일자로 똑바로 내려갈 거고 허리도 제가 표시를 했어요. 자, 그 다음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7cm 정도 나가시고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7cm 나가시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1cm 내려서 자, 어깨점에서 7cm 나가고 1cm 내려서 곡자를 써서 이렇게 자 쓰는 거 잘 보세요. 이렇게 끝부분을 쳐줄 거예요. 그 다음에 여기서 직각을 맞춰서 한번 그려줄게요. 자, 여기랑 자연스럽게 이렇게 연결시켜 줄게요. 이렇게 연결. 자, 이렇게 놓고 목 부분도 지금, 카라가 좀 넓을 거예요. 카라가 넓을 거기 때문에 1인치 옆으로 가시고 나간 거에 그러니까 2.5cm 나가고 여기에 1cm 정도 내려서 굴려줄게요. 자, 2.5cm 나가고 1cm 정도 나가서 굴려줄 건데 뒷부분에 볼시로 가면 붕 떠요. 그러면은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데 오버핏이나 이렇게 박스핏일 때 뒤를 볼시로 가면은 등이 뜨면은 처리할 부분 수정할 수가 없기 때문에 허리서부터 1cm 정도 쳐주시고 여기도 곡자 쓰는 거 내가 가고 싶은 부분보다 위를 향해서 한 번만 그려주시고 자를 굴려서 이렇게 굴려줄게요. 밑에 부분에 나중에 우리 옷
한 6cm 정도 시접을 줄 거예요. 그러면 시접을 6cm를 제껴서 할 거예요. 알았죠? 자, 6cm 정도 플러스를 꼭 해야 돼요. 무스탕 자켓 뒷판을 완성했어요. 앞판을 가볼게요. 자, 이렇게 놓으신 다음에 패턴을 얹어서 앞에 부분에 어차피 지금 그 지퍼가 다 들어갈 거기 때문에 낸단분을 줄 필요는 없어요. 자, 밑단은 똑같이 맞춰주세요. 밑단은 똑바로 맞춰주신 다음에 고정! 허리 중심선 표시. 중심선 표시. 허리선 표시. 자, 옆선 똑같이 표시. 자, 얘는 원래는 우리가 앞판 같은 경우는 배불림을 줬어요. 원래는 원형에서 2cm 내려서 여기 다트만큼 내려가지고 원형을 카피를 해서 여기 부분을 2cm만큼에서 반인 한 1.5cm를 배불림을 줬는데 얘는 바로 곡이 되면 꺾을 수가 없기 때문에 그냥 직선으로 갈 거예요. 오버핏이기 때문에 좀 괜찮아요. 2cm 내려서 놓고 카피. 옆선을 뒷판이랑 똑같이 카피해 주시면 돼요. 옆선 뒷판이랑 똑같이 카피해 주시면 되고 앞에 부분은 지퍼죠. 지퍼로 들어갈 거고 얘 또한 마찬가지로 6cm 플러스 시접을 플러스 할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제껴지게끔 할 거고 얘를 앞판을 그대로 여기 뒷판 포인트랑 여기 앞판 포인트랑 쭉 올려서 맞춰 주세요. 이렇게 쭉 올려서 여기랑 딱 맞춰주시기만 하세요. 자, 맞춘 다음에 다 이렇게 맞춘 다음에 고정하시고 똑같이 뒷부분을 똑같이 1cm 올라가고 그렇게 됐던 거를 똑같이 카피를 하세요. 똑같이 간 다음에 7cm 나가고 1cm 내렸던 거를 뒷부분이랑 똑같이 카피를 하시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직각을 맞춰서 얘도 그려주시고 얘도 이렇게 맞춰서 그려줄게요. 자, 이렇게 그려주실 거예요. 자, 이렇게 그릴 때 뒷판 품보다는 안으로 1cm 정도 더 들어와서 굴려주셔도 돼요. 1cm, 뒷판보다 1cm 안으로 들어와서 이렇게 그려주시면 되고 카라 부분도 옆으로 2.5cm 정도 쳐주시고 앞으로 1.5cm 정도 쳐줄게요. 앞으로 옆으로 2.5cm, 앞으로 1.5cm 쳐주신 다음에 암홀자로 이렇게 곡을 그려줄게요. 이렇게. 자, 이렇게 들어간 다음에, 자, 그런데 여기 부분에 웰치 포켓이 하나가 들어가 있어요. 자, 허리선에서부터 여기서부터 12cm 정도,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12cm, 그리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8cm, 자, 여기까지 8cm, 여기는 12cm 이렇게 연결. 허리선에서 이렇게 직각을 맞춰 주시고요. 3cm 주머니 넓이 3cm 체크. 주머니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15cm 체크.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15cm,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3cm 체크. 허리선에서부터 12cm. 끝부분은 여기 부분은 8cm 정도 될 거예요. 이렇게 해서 사선으로 주머니를 만들어 주시면 끝. 와우, 겁나 쉽죠? 자, 이제 마지막으로 소매를 한번 떠 볼게요. 자, 중심선 카피해 주신 다음에 위에서부터 한 20cm 정도 떨어져서 선 하나만 직각을 맞춰서 선을 그려주세요. 이렇게 선을 하나 그려주세요. 자, 이렇게 놓으신 다음에 자, 산을 놓을 건데 산을 제가 오늘 임의로 정할게요. 11cm 산을 놓으세요. 11cm 산을 놓으신 다음에 자, 여기가 11cm 산을 놓았어요. 자, 그 다음에 잘 보세요. 뒷판을 가지고 오셔서 자, 뒷판을 가지고 오셔서 이렇게 맞출 거예요. 자, 뭔 말이냐면 자, 이렇게
선이 딱 중심선이 있잖아요. 중심선이 있으면 뒷판을 가지고 오셔서 여기 끝부분에 맞히세요. 자, 끝부분에 맞히신 다음에 이렇게 놓으신 다음에 여기서부터 자, 잘 보셔야 돼요. 자, 끝에 맞췄어요. 여기서부터 이 라인보다 얘가 3cm 정도 이렇게 보시면 여기 라인, 요 라인에서 3cm 정도 더 이렇게 튀어나오게끔 그려주시는 거예요. 이렇게 그려주세요. 자, 여기 라인에서부터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3cm 정도 되게끔 자 이렇게 그려주시고 앞판도 마찬가지로 자 패턴을 이렇게 놓으신 다음에 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이렇게 맞춰주시고 3cm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3cm 그려주시고 자 이렇게 카피를 해주시는 거예요. 자 이렇게 카피가 됐어요. 그 다음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6cm 정도의 체크 하나만 할게요. 이렇게 해서 6cm 정도에 이렇게 맞췄던 여기가 6cm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이렇게 6cm 체크 자를 써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자 이 선과 여기서부터 6cm 왔던 애랑 이렇게 해서 맞춰서 그려주세요. 이렇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6cm 다시 체크 6cm를 다시 체크 자 요 선과 여기를 원래 이렇게 돼 있던 애를 이렇게 휘어주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선을 다시 만질게요. 자 그런데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6cm 정도 여기도 6cm 정도 직선으로 오다가 이렇게 휘어질 거예요. 자 이렇게 선을 다시 만져줄게요. 이렇게 와서 이렇게 그런데 여기서부터 중심서부터 6cm 정도는 직선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여기도 6cm는 직선으로 가다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도 6cm를 체크를 딱 했더니 여기가 됐어요. 여기가 됐어요. 자 거기서부터 얘도 이렇게 요 선하고 이렇게 만나게끔만 그려줄게요. 이렇게 그려줄게요. 얼마나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도 6cm 위치에 체크 자 이렇게 놓으신 다음에 얘도 6cm까지 온 애랑 요 선이랑 이렇게 다시 풀려줄게요. 자 여기는 거진 직선 오다가 요렇게 모양이 됐어요. 이쪽이 앞판이고요. 이쪽이 뒷판이에요. 자 이렇게 쭉 놓고 우리가 어깨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7cm 정도 드롭이 됐거든요. 7cm 정도 자기 어깨보다 크게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소매 길이를 잴 때는 여기서부터 7cm를 빼주시고 여기서부터 60 정도를 놔주실게요. 여기서부터 소매 기장을 60 정도 놓는데 여기서부터 60이 아니라 요만큼 원래 어깨를 드롭됐으니까 여기를 빼줘서 6cm를 위에서부터 체크해서 60cm를 놔줄게요. 여기서부터 60이 아니라 6cm 올라간 데서부터 60이에요. 자 그렇게 놓은 다음에 여기 중심선에서부터 1cm 앞으로 이동 1cm 이동한 데서부터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15cm 나가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16cm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16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16 자 그 다음에 얘랑 연결을 이렇게 할게요. 또 얘도 여기랑 연결을 할게요. 자 이렇게 연결을 하셨으면 요 길이와 요 길이가 같은 자분만 체크할게요. 이렇게 체크했더니 43.5 그럼 여기도 43.5가 딱 나오네요. 자 여기 두 개가 됐어요.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소매도 이렇게 거들 거예요. 6cm 정도를 거들 거기 때문에 여기서부터 제가 6cm를 지점을 얘는 미리 줄게요. 자 미리 주는 이유는 얘를 접어서 위에서 스티치로 마무리를 할 거기 때문에 얘는 여기 와서 이렇게 같이 이렇게 돼야 돼요. 얘도 요렇게 와야지 돼요. 이런 식으로 나와야지 이렇게 제꼈을 때 이렇게 제꼈을 때 여기랑 맞춰주기 위해서 그래요. 자 이렇게 놓으면 소매까지 다 끝났어요. 카라 한번 떠볼게요. 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다시 체크했더니 이제는 12cm가 나왔어요. 12cm 체크 한번 할게요. 요렇게 종이를 맞춰서 주시고
자, 카라를 떠볼게요. 여기서부터 일단은 먼저 목둘레를 체크를 해볼게요. 목둘레를 이렇게 체크를 했더니 12cm. 그럼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12cm 체크. 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앞에 체크 좀 해볼게요. 앞에 체크를 했더니 15cm가 나왔어요. 15cm. 그럼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15cm 체크. 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뒷목,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앞목 체크 쭉 올려주시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15cm, 카라 넓이는 15cm 체크. 자, 이렇게 체크해 주시고요. 자, 그래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둘레가 27cm 정도 나오셔야 돼요. 쟀더니 딱 27cm가 나왔네요. 27cm 나와야지 얼굴에서 카라가 얼굴까지 올라갈 수가 있어요. 목에서 너무 여기가 작으면 목에 걸려서 턱에 걸려요. 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반이죠. 여기가 골시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27cm가 나오게끔 한 다음에 우리가 또 실수할 수 있으니까 여기서부터 시접을 제껴서 마무리를 할 거예요. 시접을 제껴서 마무리할 건데 거기를 4cm 정도 올려서 체크를 한번 할게요. 이렇게 4cm를 올려서 체크. 여기 올려서 제껴질 거예요. 자, 앞에 부분에는 지퍼가 이렇게 달릴 거고요. 자, 이렇게 놓으면 무스탕 자켓, 무스탕 코트 패턴이 완성됐습니다. 자, 여러분들도 한번 따라서 만들어 보시기 바래요. 자, 여러분들 패턴, 립바가 가르쳐주는 패턴은 보면 쉬운데 내가 막상 하려면 어려워 라고 하시는 분들도 계시는데 한 두 번, 세 번 이렇게 천천히 보시면은 충분히 여러분들도 도전해서 패턴을 떠서 예쁘게 무스탕을 만드실 수 있을 거예요. 자, 그럼 저 립바는 다음 시간에 더 예쁜 옷을 가지고 찾아뵐게요. 그럼 다음 시간에 만날게요. 안녕!